프랭크 앨리스! 구급차 앨리스가 하나를 찾아왔어요. 무슨 일일까요? 멀쩡하던 사이렌이 망가지다니. 이건 불길한 징조라고. 하나 누나! 제 엔진이 좀 이상해요. 운행 시간에 늦을 것 같은데 저 먼저 봐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순서를 지켜야지. 저 먼저 좀 해줘요. 저 하나, 응? 난 괜찮으니까 타요 먼저 봐줘. 정말? 그래도 돼?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. 고마워요, 앨리스. 뭘. 겨우 늦지 않고 나왔네. 비켜주세요. 근처에 불이 났나 봐. 불이 난 곳이 가까워지자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프랭크랑 앨리스다. 너무 늦었잖아. 위급할 때는 어떤 이유로도 늦어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? 오늘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어쩔 뻔했어. 하지만 정비를 받다 그런 걸 어떡해. 정비는 미리미리 받았어야지.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한테 갔었단 말이야. 설마 그럼 나 때문에 늦은 거잖아. 빨리 가서 말려야겠어. 이래서는 갈 수가 없잖아. 변명 만들어 놓고. 내 사정도 몰라주고. 나 먼저 간다. 프랭크? 프랭크랑 앨리스가 나 때문에 어쩌지? 다녀왔습니다. 무슨 일 있니? 그게 말이야. 그런 일이 있었구나. 다 나 때문이야. 둘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?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래,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. 좋은 방법? 그게 뭔데? 그게 뭐냐면 미리 모여봐. 뭔데? 토니! 토니, 부탁이 있어서 그런데.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? 너희들 왜 그래? 여기는 앨리스가 일하는 병원입니다. 타요! 안녕하세요. 안녕? 엔진은 괜찮아? 네, 덕분에요. 잘 됐네. 근데 웬일이야? 그게요. 프랭크가 앨리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. 정말? 저기를 보세요. 프랭크? 강희, 어때? 앨리스가 보고 있어?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. 근데 왜 저기 숨어있는 거지? 이상한데?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네? 이따가 시청 앞 박물관으로 나와달라고 했어요. 그래, 알았어. 정말이죠? 먼저 사과한다는데 안 받아줄 수 없잖아. 네, 그럼 좀 가볼게요. 그래, 잘 가타요. 고마워. 한편 타요는 프랭크가 있는 소방서로 갔어요. 프랭크! 타요? 그런데 무슨 일이니? 앨리스가 프랭크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. 뭐라고 했는데? 오늘 미안했다고, 사과하고 싶다고요. 정말? 저기 와 있는 거랴? 정말 앨리스네? 그리고 이따가 사과할 테니 시청 앞 박물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. 시청 앞? 네! 다효가 인사하고 가는데. 우린 시청으로 먼저 가 있자. 프랭크, 어서 와요. 그래. 프랭크. 나도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. 아니야. 내가 늦은 게 잘못인 걸. 미안해, 프랭크. 나도 미안해. 이제 둘이 화해한 거죠? 당연하지. 이야호! 정말 다행이에요. 잘 돼서 다행이다. 강이 위에 사다리요? 저 구급차는 토니? 그럼 아까 내가 본 게? 타요? 그럼 다시 화해 안 하실 건가요? 아니, 화해할게. 너희들 덕분에 겨우 화해했는데 또 싸울 새 없잖아. 정말요?
우릴 화해시켜줘서 고마워, 타요. 그래, 모든 너희들 덕분이야. 엉뚱했지만 타요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프랭크와 앨리스는 다시 좋은 친구 사이가 됐답니다.